저게 뭐지? 뭐가? 뭘까? 유자, 그러게요. 채썬 유자 이런 거 아닐까? 생강? 생강인가? 아, 모과일 수도 있겠다. 요거요. 이게 우리 집사람 천연 소화제라고 해요. 천연 소화제라. 이게 무하고 꿀을 그 조합을 해서 무꿀차라고. 무예요? 무하고 꿀? 오. 이걸 먹고 나게 되면은 그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서 그래서 요거를 둘이 같이 이렇게 항상 먹고 있습니다. 수술 하고 나서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의사선생님 말씀하셔서 생수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속이 미식거리고 이렇게 거부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잘 못 먹다가 조금씩 먹어버릇하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생수도 예전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덜하고 메스꺼움도 덜하고 그래서 이 무청차를 먹으면서 생수도 같이 늘려가면서 먹고 있어요. 앞으로 네. 건강하게 120살까지 즐겁고 네. 행복하게 네. 잘 사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네. 여보에게 그렇습니다. 한마디. 우리도 저렇게 여보에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네. 무꿀입니다. 우리는 없을 무꿀. 아, 꿀이 없어. 무꿀. 저는 또 이렇게 영상 보면서 신기했던 게 저 무꿀차 속에 좀 인상 깊었거든요. 어때요? 이게 위 건강에 좀 좋을까 싶은데요. 네, 무는 동의보감에 이제 나복이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소화가 좀 안 되거나 할 때 생무를 씹어 먹으면 소화가 쑥 내려간다라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실제 무에는 이 소화를 도와주는 이 디아스테제라고 하는 효소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서 소화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산 분비를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화 효소라는 게 뜨겁거나 너무 가공을 많이 하게 되면 파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생물을 잘라서 꿀에 절인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으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서 좀 찔렸던 게 사실은 저는 물을 거의 안 마셔요. 그냥 뭐 아, 네, 맞아, 물을 맞아, 맞아. 거의 안 마셔서 뭐 하루에 한두 컵도 안 마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그 물을 좀 자주 먹으려고 바꾸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위랑 물이랑 그렇게 관련이 많은 거예요? 네, 이제 위 건강을 잘 챙기시려면은 이제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수분 자체가 이제 음식이랑 섞이면서 이제 음식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위산이랑 결합을 해서 위의 소화를 좀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에는 뭐 미네랄 성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질 성분들이 많잖아요.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할 때 이 세포 안으로 이 무기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이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전압차에 의해서 신경의 신호들이 전달이 되고 이 근육이 이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해질과 수분을 같이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이요. 이 물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봤더니 일반적인 그냥 대조군에 비해서 46%나 수분 섭취가 좀 덜 됐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만성 위축성 위염을 앓고 있는데 근데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먹을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요.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배부르고 또 소화불량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평소에 가방에 그 소화제를 가지고 다녀요. 뭐 짜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근데 먹으면서도 아우 내가 소화제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자주 먹어도 되나? 하는 불안은 좀 있더라고요. 어때요? 과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급체를 하신다거나 또 속쓰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약을 드시고 고선영 아나운서처럼 너무 이제 약을 많이 드시고 좀 습관적으로 드신다면 오히려 소화 불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
아니 소화 잘 되라고 먹는 약인데 반대로 소화 불량이 걸릴 수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화제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지만 이 소화제를 조금 기능으로 분류를 해보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산이 이제 많이 나올 때 이 위산을 조금 줄여주는 제산제가 있고요. 또 위가 운동을 좀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음식이 들어갔는데 그득하게 쌓여 있을 때는 위 운동 촉진제가 있고요. 소화 효소가 나와도 조금 모자랄 때는 소화 효소제 이렇게 해서 조금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 잠시 드시는 거는 절 문제가 안 되는데 위산 그 억제제를 너무나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아예 우리 몸에서는요 위산을 안 만들어내는 무산증이라는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장기간 뭐 2주 이상을 이렇게 계속 복용을 하시는데도 별로 진전이 없다 이럴 때는 사실은 소화 불량이 아니라 더 큰 위장의 질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소화불량인 분들은 이전부터 만성으로 달고 살았던 분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 위 건강을 지키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상시에 위암과 같은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위 건강 챙기는 방법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위 천연 보호막, 위 점막을 사수하라. 위에도 천연 그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요 각종 균으로부터 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천연막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위 점막입니다. 이 점막이 손상이 되면요 위염, 위궤양, 나아가서 위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위 점막 건강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위 점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 천을 우리가 위 점막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빨간 액체를 위점막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점막이 안 좋은 상태에서 독성 물질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어머! 어머! 안 좋은 상태. 네. 계속 그 위에 흡수가 될 것 같아요, 저런 독성들이. 아, 쌓이네. 어머나. 보기만 해도 내 속이 다 쓰린대요. 어우. 결국 이것이 실제로 독성 물질 때문에 위염이 생기고 그다음에 위궤양이 생기고 위궤양이 심해지면 암까지도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일에요 위점막이 건강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 이야, 저렇게 막아줘. 붓고 있는 거 맞아요? 어머머머. 와. 아니 흡수가 하나도 안 돼요. 아, 정말 말 그대로 천연 방패막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저 위 점막이 좀 튼튼해서 제 위 건강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근데 저도요. 저 위 점막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과다하게 분비된 위산을 억제하고 손상된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메스틱 나무에 상처를 내서 채취한 수액인데요. 상처에서 나온 수액이 마치 눈물과 같다고 해서 신이 내린 눈물, 눈물의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스틱은 라틴어로 씹다라는 뜻의 어원에서 이름을 붙였을 만큼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원료인데요. 실제 그리스에서는 5000년 전부터 위 건강, 치아 건강 등을 위해서 쓰였을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리스에서만 자라는 나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메스틱은 유럽연합에서 원료의 원산지 보호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에서만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 자라는 이 메스틱 나무에서만 수액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메스틱을 채취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전통 수작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 자체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메스틱은 아주 오래전부터 귀한 원료였다는 여러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메스틱이 구약 성서에는 고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 가져간 선물 중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향신료의 가치를 은으로 달아 책정했다면 이 메스틱은 금으로 달아 책정해야 한다 할 만큼 황금의 가치에 견줬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네스코, 뭐 콜럼버스 이 메스틱이 얼마나 귀한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게 위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제가 앞서 강조한 위점막이 있잖아요. 이 매스틱이요, 위점막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음식물이요, 위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위산을 분비하잖아요. 이 위산은 히스타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분비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히스타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그만큼 많은 양의 위산이 분비되는 거겠죠. 위산 과다의 위험성이 어떤지 간단한 실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산과 비슷한 농도의 용액을 준비해봤습니다. 거기에 날달걀을 넣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바로 저렇게 된다고? 네, 달걀을 넣자마자 거품이 생기면서 부식이 되는 걸 보이시죠? 어머, 껍데기까지 다 녹였어요. 네. 15분이 지나자 달걀 껍데기가 정말 염산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대단하네. 이게 제 위라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속이 쓰리고 막 끔찍해요. 이게 보기만 해도 위가 약간 타들어가는 느낌이 좀 드네요, 정말. 그러게요. 네, 사실은 위산이라고 하는 게 산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다하게 나오거나 혹은 빈속에 닿아버리거나 하면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점막을 뭐 소화시키겠네. 그렇죠. 우리의 생사를, 위사를 소화시킬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위 건강을 지키려면은 위산이 적절하게 분비되는 것, 위산을 잘 조절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스틱이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매스틱에는 올리논산 같은 다양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들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는 신경전달 물질,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서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위산 균형을 조절해서 위점막 손상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알코올로 위를 자극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매스틱을 섭취하게 한 후에 살펴봤더니 매스틱을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위점막이 보호되고 혈액 속 히스타민 농도나 위액의 분비량, 또 위액 산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매스틱이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달걀도 익혀버리는 위산이 죽이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균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억제에 매스틱이 도움이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요, 위 점막에 기생을 하는 균이에요.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자기 스스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요. 자기 주변을 염기성으로 이렇게 방어. 보호해서 그렇죠. 중성화시키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균이 정말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위염도 일으키고 위궤양도 일으키지만 결국에는 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 하면은 대체 얼마나 좀 위험하길래 WHO에서 1급으로 분류한 거예요? 실제로 위암 발병의 약 90%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그 보고가 있을 정도로 위암의 강력한 원인자입니다. 문제는요, 한국인이 이 헬리코박터 균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의 70% 이상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 성인 70% 이상 다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 뭐 다네? 여기 다는 아니지만 여기 한 6명 정도는 헬리코박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반이 넘었다라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빠르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식습관 문화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기피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 같은 숟가락 문화잖아요. 네. 찌개나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사액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식기를 쓰지 않는 문화가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돼서 제균 치료를 할 때는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같이 검사를 권유하고 있고요. 실제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산에도 죽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메스틱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메스틱에 풍부한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 이 썰포라판이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세에서 75세 성인 118명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한 임상 시험 결과 메스틱이 위궤양 환자에서 채취한 6종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인체 실험에서도 메스틱 껌을 씹은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이 헬리코박터균의 밀도가 유의하게 낮았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